시장이 항상 경기가 좋다 그랬을 때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지수가 뭐 빠지거나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러잖아요. 일정 부분 좀 방산 같은 경우는 좀 박스 밴드 이런 데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뭐.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추석 전에 나오고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뭐 시장 참 많이 급등을 해서 기분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날 방송을 하게 돼서 뭐 물론 제 방송에 나가는 건 조금 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하면서 급등했던 부분을 다 이제 되돌려 놨다가 오늘 또 다시 좀 급등한 모습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좀 좌우했었던 상황이었었고 중소형주단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시장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끌어 왔었습니다. 근데 어제죠. 어제 미국에서 이제 CPI 발표를 했고 그 CPI가 뭐 시장 예상치 3.3보다 이제 약하게 나오면서 3.2 정도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방송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게미 국채 금리잖아요. 미 국채 금리가 뭐5%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다시 어제 하락한 모습인데요.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뭐미 국채 쪽으로 계속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돈을 계속 뽑아가니까 환율도 계속 오르고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그 CPI 이슈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뭐 커버링도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오늘 거래소 시장 거의 1조 넘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뭐이 틈을 타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왜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냐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면서 물가 둔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이 좀 됐겠고 또 이제 장중에 중국의 소매 판매 뭐 이런 부분들 나왔는데 이 부분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시장 기대감 이 부분도 오늘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15일 저녁에 미국 중국 정상회담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바이든이 뭐 시진핑 할때막 독재자라고 막 막말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뭐 어느 수준까지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둘이 미팅 되기 전에 이미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요런 쪽들의 기후 협약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고 일단 뭐 정상회담 하고 나면은 군사적으로도 뭔가 좀 협의가 있지 않겠냐 뭐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중국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전과 관련돼서 뭐 이란이랑 좀 중국이 친하다 보니까 뭔가 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요런 부분들 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CPI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뭐 APEC 회담을 하면서 그 부분 하고 이제 중국의 오늘 좀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오늘 환율도 급락하고 이러면서 시장이 좀 수급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조금 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금리 때문에 좀 많이 피해를 봤던 섹터가 이제 자동차 부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막 오토론 같은 경우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자동차가 안 팔렸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있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망가졌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기술 성장주 섹터죠 뭐 플랫폼 섹터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섹터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나 뭐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도 성장주로서 많이 올랐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도 오르고 또 자동차 부품도 좀 반등을 하고요 뭐 물론 테슬라 흐름 타면서 2차 전지와 또 엔비디아 흐름 타면서 반도체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후장에 조금 2차 전지하고 뭐 그다음에 반도체 힘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 그동안 뭐 시장에서 상당히 랠리가 강했던 반도체 쪽들도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일부 주도주들한테 좀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결국은 뭐 일단 시장에서 금리 때문에 피해를 봤던 기술주 성장주 쪽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응이 나오면서 그동안 좀못 올랐던 종목들한테도 조금
따뜻한 온기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아시다시피 파월이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파월 같은 경우는 뭐 물가가 2%까지 가는 수준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고 시장이 원하는 답을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의 입장에서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파월이 우리 곧 이제 금리 인상 끝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우리 올릴 수도 있어. 올릴 수도 있다는 거지 올릴 거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에서는 항상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파월이 항상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목표 물가 지수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뭐 2%까지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CPI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지금 3.2 정도면은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면은 내년에 뭐 원하는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원하면 미국이 이제 물가 목표치가 한 2% 정도 달성을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중반부터 미국은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으로 되고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쪽에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 물가 문제가 모든 부분의 키 포인트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문제가 항상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구매도 이 금리 때문에 워낙 오토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동안 좀 안 팔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일단 높다 보면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고 나서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뭐 모기지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갚아야 되면 은행에다 내야 되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이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가 위축이 되고 물론 이 부분을 연준은 원한 거죠. 침체를 유도하면서 일단은 물가가 그동안 높았던 것들을 소비를 줄이면서 이렇게 다운시키고 싶었던 그런 연준의 속내가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이제 아 이제는 뭐 요 정도면은 요 속도로 가면은 이제 내년 중반 정도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는 수준이 되겠다. 사실 연준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시키고 있는데 이 침체를 잘못 유도시키면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해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휙 죽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오히려 지금 침체 수준인데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거. 라는 시장의 막연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힘들었는데 어제 CPI는 이 부분에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기술주 위주로 상당히 성장주 위주로 좀 강하게 올랐고 우리 시장도 그 부분에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 체감하는 물가랑 또 정부에서 이렇게 품목별로 보는 물가랑은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뭐 취업률도 상당히 낮고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 자체가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으로 수출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의 내수 소비도 줄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투자도 좀 활발해지지 못하다 보니 또 중국이 계속 이제 가공품을 수출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만 보면서 살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동안은 미국이 야, 다 우리나라에다 공장 세워. 2차전지, 반도체, 니들 다 보조금 받으려면 다 우리나라에 만들어, 공장.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미국으로 몰려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해당 섹터주들이 좋았을 수도 있겠고, 뭐 바이든이, 야, 풍력, 야, 태양광, 이래가지고서 다 관련주들이 이미 좀 몇 년 동안 시세를 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일부러 좀 침체를 유도하는 스타일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그걸 유도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더 뺐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궁극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라는 기대치가 생긴다라면은 외국인들도 미 국채 금리도 좀 하락하고 뭐 미국도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떠났던 자금들이 다시 유턴할 수 있는 상황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우리도 지금 힘들고 경기 침체이긴 하지만 또 최근 또 일부러 좀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기업들 뭐 약간 세금에 대한 부분들 뭐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좀 도와주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건 맞지만 시장이 항상 경기가 좋다 그랬을 때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지수가 뭐 빠지거나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막 그런 상황이었지만 돈을 막 퍼부으니까
시장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은 수급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주식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막 쓰고 노는데 더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히려 더 주식 안 하고 그러는데, 경기가 더 나쁠 때는 뭔가 내가 이 자산을 더 불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의 인상이 더뎌진다라면은, 또 그리고 정부가 요새 좀 압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 엄청 급락했거든요. 왜 급락했겠어요? 아니 그렇게 가격을 내리고 그랬는데 니네들 영업이익률 이렇게 좋아? 그래 그럼 좀 더 한번 내려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두두두두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부의 가격 통제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 섹터주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자유로운 쪽들, 이런 쪽들을 좀 선호할 수 있는 시장도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시장은 조금 더 안도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나중에 또 돈을 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그리고 또 내년 중반 이후에는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뭐 PF 문제 이런 엄청나게 수면 위에 있는데도 지금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억지로 누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조금 시간차를 두고서 뭐 내년 중반까지만 잘 버텨준다라면은 우리나라 경기도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시장은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좋아질 걸 기반으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가 선행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뭐 최고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사실 뭐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좋잖아요. 반면에 제조업체들은 많이 힘들고, 대신에 이제 금리 부담이라든지 고환율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던 기업들한테는 또 이제 기회가 돌아오니까 이런 쪽들을 좀 잘 찾아보신다라면 시장에서는 투자에서 기회가 될 수 있겠고, 경기만 놓고 본다라면 뭐 힘든 건 맞지만 또 지나봐야 지금이 최악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미국 후행해서 우리 경기도 움직이고, 또 중국과도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우리도 또 다시 한번 중국과의 그런 교역관계나 무역관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힘들지만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최악은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방산주들은 거의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움직이는 섹터인데요. 이번에는 뭐 러시아전을 비롯해서 또 이스라엘 뭐 그전까지 해가지고 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고, 그 주변 뭐 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뭐 중동 국가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으로 따지면 가성비? 라고 해야 되겠죠. 뭐 가격 대비 워낙 성능이 출중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지금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방산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이제 국가별로는 여러 지금 상황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더 무장을 해야 되니까, 더 또 무기를 계속 고도화 시켜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방산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무기도 그렇지만 이제 전투기도 그렇고, 뭐 장갑차라든지 전차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쓰다가 손에 익으면 못 바꾸잖아요. 핸드폰도 아이폰만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 쓰잖아요. 갤럭시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무기도 한번 바꿔놓으면 그걸로 다 교육을 시켜놨는데 또 다른 무기를 못 바꾸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앞으로도 뭐 꾸준히 실적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 건 알지만 꾸준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니까 주가가 완만하게 가는 것처럼 방산도 기대치를 반영해서 많이 올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정 나오고 또 다시 반등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좀 방산 같은 경우는 좀 박스 밴드 이런 데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뭐 반대로 따진다라면은 뭐 전쟁이 종결됐을 때는
오히려 좀 그냥 센치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전쟁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근데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방산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센치멘탈적인 측면에서 전쟁이 많이 마무리됐을 때는 좀 조정의 이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시장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다? 이런 느낌? 섹터로 봤을 때는 섹터의 인기는 조금 시들해질 수 있겠지만 기업 자체의 실적에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인기가 좀 사라지고 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조금 완만해지는 시점 이런 부분들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종목이 더 인기를 끌으려면은 다른 섹터주들이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섹터주들이 더 싸 보이는 섹터주들이 많이 생기고 더 인기가 막 있는 그런 섹터주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로 방산 섹터가 막 끌고 가기에는 조금 벅찬 수급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너무 좋지만 다른 쪽에 있는 애들이 너무 싸 보이니까 그런 쪽들로의 시선 분산, 수급 이동 이런 부분들이 계속 최근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 나 홀로 계속 예전처럼 막 치고 가기는 조금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박스권 이 정도 흐름이 좀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